아, 애교 있으시네요. 후부의 사랑이 들어간 비법 양념. 빛깔 한번 곱네. 네, 맛있다. 좋아요. 곱죠? 맛있어 보입니다. 이걸 이제 숙성을 또. 그 고운 빛깔 맛 남편에게 좀 보여줘봐요. 맥하지? 역시 맛이야. 아니 왜 부인 혼자서? 그럼 그렇지. 우리 남편분 혹시 그 유명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편? 실내에 저어주고 주방에서 닦아주고 착해도 너무 착해. 아 그게 착한 남자는 아니고요. 아 와이프가 힘든데 이런 거 무거운 거 들고. 아 그게 할 수 없잖아요. 참 좋습니다. 좋은 남편이어야지. 어머 어머 어머. 예뻐하시는 거 맞죠, 지금? 이게 뭐 보답은 못해주고 궁뎅이라도 뚫어줘야지. 요즘 표현이죠. 이런 남편을 위해 개발했다는 음식이 있다는데요. 어? 남편을 위해서? 응? 닭갈비에 주꾸미? 그러게요. 닭갈비하고 쭈꾸미하고 굉장히 궁합이 맞아요. 쭈꾸미는 피로회복에 좋대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피곤해 보일 때 쭈꾸미하고 닭갈비하고 같이 먹어주세요. 실제로 메뉴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역시 남편 생각하는 건 부인밖에 없네요. 그건 참 탱탱하니 바다로 다시 기어들어갈 것만 같은데. 그 위에 숙성된 닭고기까지 이렇게 푸짐하게 얹어서 감칠맛 나는 특제 소스 한국전을 껴얹으면 부부의 소문난 메뉴 쭈꾸미 닭갈비 대령이요. 남편분 다이어트에 좋은 닭갈비와 피로회복에도 좋은 쭈꾸미가 만나 아이도 어른도 모두 좋아하는 이 집의 별미가 탄생했다는데요. 아이고 요 쭈꾸미가 효자네. 아가야 어서 같이 먹자. 퉁글퉁글해요. 이거 먹으면 정말 힘날 것 같아요. 힘날 것 같아요. 어머 저 표정 쭈꾸미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예. 남편분 그 비싼 배추를 그렇게 막 주시면 어떡해요. 요즘 배추값이 금값이야. 오, 닭갈비는 이거 있다 먹어야죠. 맞아요. 정말. 달큰하니까. 고기는 뒷전이고 여기저기 배추만 드시네. 배추는 뭐 좀 다른가요? 정말 저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다고요? 바닥바닥 뜨는 것 같아요. 에헤이 농담도 잘하셔. 그냥 뭐라고 해야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뭔가 허전하다 했어. 닭갈비에 이 볶음밥이 빠지면 섭섭하죠잉. 분명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볶음밥을 먹어야 딱 마무리가 되는 이 느낌. 정말 미스테리하다잉.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는 고소한 닭갈비 정말 배가 볶음밥. 불러도 밥은 또 들어가요? 안 먹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너 정말 밉다 미워. 아 닭갈비 제대로 즐길 줄 아시네. 마지막까지 그 뜨거운 걸 한 입에 아유 입다 되겠는데요. 아, 어 죽어요.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2,000원은 빼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소고기 내가 됐어요. 배추 하나만 줄래? 배추 뭐 하시게요? 아 네, 그래. 배추에 가서 내일 배추국이나 드시라고 해요. 네, 배추국이요. 아, 배추를 그냥. 네, 안녕하세요. 아, 배추를 나눠 찾아오시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름 내내 또 농사졌던 거 손님하고 누나 먹는다는 그런 재미. 받는 것보다 또 주는 거 기분 더 좋잖아요. 언제나 밝은 웃음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수확하고 손님과 함께 행복을 나눌 줄 아는 오늘의 소문난 부부. 행복하게 잘 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시길 바랄게요.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김장의 계절이 찾아왔으니 이어 하나면 밥 한술 꿀꺽. 시원하삭 새콤 짭짤 그 맛도 가지각색. 어머 맛깔난다 맛깔나. 상상 초월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김장 체험. 과연 동료들의 김장 솜씨는 대한민국 1% 반갑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몇 곡이에요? 많은데요. 재미난 곳을 다른 김장 문화 맛보게 해줄 특별한 곳이 있다는데. 동해요. 아니 근데 여기 웬 산속까지 왔대요. 양양? 네. 김장 왔는데 왜 산대로 왔어요? 아니 모자는 뭐예요? 깊 배추가 있는 건 아니죠? 산에서도 김장을 해요. 아, 산에서 오늘... 김장해요? 네. 탈북하셨어요? 탈북도 안 했는데 왜
왜 산에